조만간에 공시 하나 나올 거예요. 일단 나오세요. 매도 사롱사님 나오세요.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 보고 놓으면요. 나왔다가 이 정도 다시 오면은 다시 재매수 들어갔어요. 재매수. 내가 산 가격대 오면은 다시 들어갔어요. 잘했네. 좋은 종목 잘 골라서 들어갔네. 네? 잘했슈. 네. 좋은 종목 잘해서 들어갔다 못했다 잘했다 아주 아주 잘 들어갔다. 아. 오대진님, 오대진님,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 휴캠스 잘 들어갔지? 응? 잘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어? 잘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17,660원에 들어갔으면 잘 들어간 기요. 잘했다. 그지?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그지? 얼마? 15,500원에서 16,000원대 들어가. 그지? 재무구조도 자산 대비에, 저 당시에 16,000원대면은 자산 대비 저평가고, 실적도 좋죠? 알고 들겠어요? 날린다 안 날린다? 날린다. 조만간에 날린다 안 날린다? 날린다. 알고 들게 쉬우. 쓰다 쓰다 결론은 그 방법을 쓴다. 이찍구장님. 타도 돼. 사도 돼. 사도 돼요. 많이 사지 마, 스프님. 테마 종목이니까, 사고 싶으면 좀만 사. 우리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살았어. 그래, 간식으로 먹어. 우리 회원님들이 기존에 수익을 한번 내고 또 들어간 종목이요. 알았죠? 수익 내고 한번 또 들어간 종목이니까, 냅둬 그냥. 많이 사지 마.